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발기부전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무작정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남성분들의 가장 말 못할 질환 중 하나죠. 발기부전. 이 발기부전의 원인 중에 당뇨가 두 번째로 높은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예전 같지 않은 컨디션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많은 편이에요. 오늘은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부터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과 부작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발기부전인지 발기불능인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는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발기불능은 충분한 성적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발기부전은 충분한 성적 자극이 있을 때 완전한 발기가 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성관계 끝까지 유지되지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완전히 발기가 되지 않는 발기불능보다 발기부전인 상태의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발기부전 상태인데 나는 발기불능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게 되고 다시 발기부전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기불능이 아니고 발기부전이라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발기부전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기부전의 원인은 크게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심인성과 신체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기질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질성이 50% 이상에 해당되고 나이가 점점 듦에 따라서 기질성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측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질성 원인들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혈관질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원인이 바로 당뇨예요. 원활한 발기를 위해서는 신경과 혈관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당뇨병이나 혈관질환으로 인해서 신경과 혈관에 합병증 이상이 온 경우에 음경에 있는 혈관들이 발기 현상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곧 발기부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69.7%, 고혈압 환자의 54.3%에서 발기부전을 한 번 이상 겪어본 적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기질성 원인 외에도 고령, 흡연, 음주, 각종 수술, 각종 약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질성 원인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는 심인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인성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에는 실패에 대한 불안부터 두려움, 우울증, 스트레스, 상대방과의 정신적 갈등, 노화에 대한 걱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그 수행에 대한 불안, 수행 불안이 동반되게 되면 내가 발기부전이다 발기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그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더 크게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의력이 흩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발기부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게 돼요. 심인성의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경과가 다양한 패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 상대에 따라 간혹적으로는 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침에 기상시에 발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신체적 이상으로 인한 기질성 원인 때문에 생기는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와 관련 없이 항상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발기가 불완전하며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발기부전.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면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기질성 원인인지 심리적인 원인인지 심인성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피검사나 소변검사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검사에서 특별히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초음파 검사나 음경의 혈류가 괜찮은데 음경 혈류 검사 이런 검사들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로 인해서 내가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이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치료는 크게 4가지 단계를 나누게 돼요.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생활 패턴과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런 기저질병부터 조정을 해야겠죠. 이런 기저질환부터 조절을 해야 발기부전이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약 중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들어가진 않는지, 들어가면 뭐 어떻게 조절을 할지,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상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흡연이나 과음으로 인한 발기부전이라면 당연히 금연과 금주를 해야겠죠. 그리고 과도한 비만으로 인해서도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과도한 비만 상태로 인한 것이라면 운동과 체중 감량을 통한 호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비만 상태에서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발기부전이 호전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특히 비만의 경우에는 복부 비만의 교정이 발기부전의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기저질환을 해결해 봤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2번은 약물, 3번은 주사, 4번은 수술이에요. 자, 2번 약물부터 볼게요. 약물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들 쓰이는 약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약들 아시죠? 이 밖에도 국내에도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구구정, 뭐 팔팔정, 그리고 뭐 샌돔 이렇게 혀 밑에 넣는 제제도 있고 심지어 추임 형태로 씹어먹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다 기본적으로 비아그라랑 시알리스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나온 약들이고요. 약간의 흡수율, 약간의 작용시간, 약간의 작용방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약물의 작용 기전 자체는 동일해요. 자, 이렇게 약제를 통해서 치료가 진행됐을 때는 약만 먹는다고 바로 발기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적절한 성적 자극이 이루어졌을 때 발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약물 치료를 시행할 때는 약물 과민증이 있거나 협심증 치료제 중에 질산염이 들어가 있는 제제가 있어요. 그런 약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발기부전 약제의 복용이 금기이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먹고 있는 약 중에서 발기부전제를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없는지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복용하셔야 돼요. 자, 약제 복용 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홍조, 두통, 근육통, 시야 흐림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는 혈압약을 특히나 같이 먹는 경우에는 심한 저혈압이 갑자기 일어나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내가 다른 약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에 처방받은 약이라면 안심하시고 복용해도 돼요. 자, 그것 외에는 별다른 큰 부작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절히 처방을 받았다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내 삶의 질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발기부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생활 패턴의 개선, 그리고 질병 자체의 관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죠. 그리고 약간의 약물 복용으로도 70%에서 80% 이상의 환자들이 발기부전 증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나머지 20, 30%는 약물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 세 번째 단계죠.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주사 치료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음경에 혈관 확장제를 직접 주사를 통해 주입해서 발기를 유발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이 치료법은 매번 음경에다가 직접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겠죠. 매번 깨끗이 소독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 찌르게 되면 엄청난 출혈과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 출혈, 감염 같은 엄청난 합병증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음경에 섬유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 발기가 지속되는 발기 지속증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될 때에는 정말로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주사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술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경 동맥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음경의 동맥을 재건하는 음경 동맥 재건술을 시행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음경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음경 내부에 굴곡형이나 팽창형의 보형물을 삽입해서 강제적으로 발기를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을 받은 후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발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기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것 또한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음경이 잘못 굴곡이 되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기능이 부전되는 그런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수술을 받게 되면 자체적인 발기력은 거의 완전히 소실되기 때문에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기부전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발기부전의 원인과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발기부전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무작정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마주하고 조기에 빠른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높은 확률로 이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나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봤어요. 뭐 음지에 숨길 일이 아닙니다. 그쵸? 뭐 괜히 약재를 남한테서 얻어먹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외국에서 구해서 먹고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약은 나와 나를 잘 아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히 처방받아서 드셔야 돼요.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